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구 모음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그대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또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 그거 좀더 하고 이어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선택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그냥 색깔만 넣는, 이런 것만 했었죠? 자,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지우고,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를 레이어로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을 선택해서 지우고 또는 원을 선택해서 지우고 색상을 채워넣기도 했지만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전번에 이 부분은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색상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곳에서 색상을 채우겠다면 Alt Delete를 해서 전경색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무언가 이미지에 색상을 추가하거나 지우거나 뭐 어떤 뭔가 효과를 집어넣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은 그런 용도로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크롭. 크롭트립니다. 잘라내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문서를 내가 어느 부분만 특정 부분만 쓰겠다 이랬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선택된 상태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일단 크롭 이 부분만 쓰겠다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이 부분만 쓸수 있게 이미지가 잘려집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슬라이스 툴이나 뭐 슬라이스 셀렉트 툴은 웹 디자인 할때 주로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실무 강좌가 있을 때 세부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포이드 툴 있죠? 스페이드 툴. 이 스포이드 툴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내가 이 문서에서 특정 부분의 색상을, 원하는 색상을 찾아낼 때, 예를 들어 내가 이 연두색 색깔을 좀 쓰고 싶다, 그랬을 때, 클릭하게 되면은, 이 전경색이 색상이 그 색색을 선택한 색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쪽에 어두운 색상을 칠하고 싶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내가 브러쉬로 칠하게 되면 그 색을 칠할 수 있게 됩니다. 스페이스 알트 축소 스페이스 컨트롤 확대.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빠리빠리 지나간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지나친 거였으니까 지금 할 것들은 좀더 이제 보정 사진을 뭐 예를 들어 뭐 얼굴을 사진을 찍은 것을 좀더 예쁘고 화사하게 보정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툴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물론 뭐 모든 포토샵의 모든 도구들이 다 그런 용도로 쓰이지만 특히 이 부분 이분은 것들이 그곳에 많이 쓰입니다. 자, 마우스를 눌러보면은, 누르고 있으면은, 이곳에 스팟 힐링 브러시라는 툴이 있죠. 스팟 힐링 브러시 툴. 이게 한글로는 아마, 스팟 복구 브러시? 복구 브러시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복구 브러시. 이것은 복구 브러시. 스팟 복구 브러시. 패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팟 힐링 브러시 툴은 자, 이 하늘에 이 덩쿨
덩쿨, 제가 방금 마우스 클릭을 잘못했습니다. 덩쿨을 안 보이게 하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스파틀링 브러쉬를 선택한 다음에 그대로 얘를 문질러 줍니다. 어떻습니까? 신기하게 사라졌죠? 주변에 있는 색상으로 얘가 있던 자리를 채워줍니다. 브러쉬가 지나간 자리에 원래 있던 부분에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사진을 찍었는데 전기줄이나 이런 것들이 보기 안 좋을 때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서 지워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팟 힐링 브러쉬, 스팟 복구 브러쉬. 이 타입에는 지금 현재 제가 한 것은 컨텐츠 어웨어가 선택되었을 때 씁니다. 만약에 여기 프록시 이걸로 되어 있을 때는 아마 이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안 지워지죠? 이건 또 다른 용도로 쓸 때, 그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선은 주로 이렇게 놓고 많이 쓰니까. 그리고 다음, 힐링 브러쉬. 자, Alt 키를 눌러서 내가 이 부분을 지우고 싶어요. Alt 키를 눌러서 주변에 있는 색상을, 비슷한 색상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이곳에 와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레이어가 지금 현재 이 등이 선택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레이어를 위에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죠. 이렇게 항상 레이어를 관찰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릭. 자, 지워지죠? 표시가 지워도 표시가 나지 않게 지워집니다. 주변에 있는 색상으로 지워지는 거죠. 질감.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 패치 툴. 패치 툴은 색상은 변하지 않고, 자, 일단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없애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주변 색상, 제일 가까운 색상으로 쭉 끌고 갑니다. 놓으시면, 자, 어떠십니까? 감쪽같이 사라졌죠. 색상은 바뀌지 않아요. 색상은 질감만. 예를 들어 이것을 이 위로 이렇게 끌고 올라갔을 때이 흰색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질감만 이곳으로 채워집니다. 뭐 하나 제가 비교를 하나 드릴 텐데 이와 비슷한 툴이 하나 있어요. 여기 스탬프 툴이라고. 도장 툴이죠. 이 툴을 선택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에다 복제를 한다고 했을 때 Alt 키를 누르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칠을 하면은 색상까지 질감뿐이 아니라 색상까지 다 복제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됐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도장 툴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이런 툴들이 나오기 전에 굉장한 역할을 했던 툴이고, 아직도 이것은 쓰일 곳이 많이 있습니다. 패턴 툴은 어떤 뭐 특정 지정된 패턴으로 그냥 칠해지는 거니까 이것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툴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히스토리 브러쉬라는 툴이 있죠. 자, 히스토리 브러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작업을 하나 할게 있어요. 자, 사건 툴을 선택하고 이곳을
색상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바란스를 해서 자, 이런 색깔 하나 넣고 브러시 툴을 이용해서 낙서를 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히스토리 브러시를 선택을 하고 화면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십시오. 자, 쭉 돌려줍니다. 이거는 지우개란 툴로 이 그림 그린 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되돌리기 하는 겁니다. 되돌리기. 그래서 명칭도 히스토리. 그 과거로 역사를 되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또는 뭔가 효과를 주어 놓고 특정 부분만 원래대로 되돌리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씁니다. 과거에 포토샵 과거 오래된 버전에서는 이런 훌륭한 툴이 나오기 전에 요 얼굴 보정이나 이런 거할때이 툴도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히스토리, 아트 히스토리 브러시도 마찬가지 뭐 다른 특정한 뭐 어떤 걸로 채워지는데 저는 이건 사용을 잘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레이저 툴. 이레이저 툴은 뭐 지우개니까 무조건 보이는 것을 그냥 지웁니다. 제가 지우는데 왜 흰색으로 보이냐면 여기에 백그라운드라는 곳이 레이어가 현재 아니에요. 이런 레이어가 아닙니다.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바닥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는 지우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바탕색. 바탕색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탕색이 핑크색일 때는 지우면은 핑크색이 나오게 돼요. 이걸 정상적으로 지워서 이 부분이 아예 색상 정보가 하나도 없게 하려면은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레이어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레이어 0. 뭐 제목 뭐 따로 이름을 질 수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우개 툴로 지우게 되면은 이제 투명하게 될 겁니다. 자, 포토샵에서 작은 사각형의 패턴이 보이는 것은 투명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지울 수 있죠, 지우개가.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이라고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 근데 주로 이런 것들은 많이 안 써요. 그냥 대부분이 그냥 일반 이레이저 툴로 많이 쓰고요. 매직 이레이저. 매직 이레이저는 비슷한 색상을 지워줍니다.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비슷한 색상. 선택 툴. 이쪽에 그 마술봉처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며 지웁니다. 유사한 색상을 지워주죠. 이렇게. 예, 이게 바로 지우개 툴. 그리고 여기 그라데이션 툴 말고 일단 페인트 버킷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인트 통이에요. 이게 제일 어디 뭐 아주 간단한 그래픽 툴에도 항상 있는 건데 페인트 버킷 툴은 사용법이 자 보세요.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해서 막혔죠. 막힌 부분에다가 페인트를 들어 붓습니다. 이렇게 쭉. 자, 이거 해제하고 다시 이 부분도 막혀 있죠. 같은 색으로 돼 있습니다. 같은 색에 보면은 그 부분만 같은 색으로 바뀝니다. 여기도 같은 색으로 막혀 있죠? 예를 들어 이 색을 다른 색으로 바꾼다면 그 색으로 채워지죠. 이건 이제 어딘가 뚫려 있기 때문에 연결이 돼서 이 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레이어 선택을 하고 제가 한번 흰색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영역이 그 색으로 채워집니다. 페인트를 들어 붓듯이.
자, 이렇게. 이게 바로 페인트 버킷 트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라디언트 툴. 그라디언트 툴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는 녹색과 이 전경색, 앞에 색과 뒤에 배경색만으로 이루어진, 자, 더블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실행했습니다. 자, 이곳에 보시면은, 이곳에 그 녹색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흰색인데, 흰색인데 여기가 왜 투명하냐면, 여기를 보십시오. 투명도가 0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녹색 부분은 100%죠. 100%, 녹색은 100%, 흰색은 0%. 이래서 녹색에서부터 점점 투명한 그라데이션이 지금 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이 상태 이거를 선택하고 바로 오케이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어느 한쪽에서 쭉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쪽에는 녹색 100%. 100%에다가 점점 투명하면서 지금 밑에 있는 레이어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불투명한 부분을 더 많이 넓혔습니다, 이번에는. 불투명한 부분을 더 넓혀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투명한 부분 영역이 더 훨씬 넓어졌을까요? 훨씬 넓어졌죠? 불투명한 부분이 훨씬 넓어졌죠? 색상을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계통으로. 자, 그 상태에서 오케이.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다시 원하는 대로 한번, 만약에 이 선을 좀 직선으로 하고 싶다, 반듯하게 이렇게 삐뚤삐뚤한 게 아니라 반듯하게, 시프트 키를 누르고 하면 반듯한 선이 나옵니다. 자, 그라데이션 색상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좀 급하게 진행한 게좀 느껴졌는데,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이렇게 나머지 중요한 것에는 좀더 시간을 할애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 부분은 이렇게 진행하고, 좀더 이제 실무에 가깝고 응용 부분에 가서는 더 지금보다도 더 생생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할 테니까, 네, 아직도 지금 강좌에 좀 적응이 안 돼서 계속 버벅거리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